13번 홀, 파4, 394야드. 몇몇 홀들이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의 거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여자 선수들에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샷, 하이브리드 티샷. 네. 후반 티샷이 다시 살아나나요? 네, 나이스 페어웨이. 좋은 곳에 잘 떨어졌습니다. 아, 조금만 고개를 들어 둘러보면은 볼 것이 많은 코스입니다. 네, 저기 있는 중장비도 1900년 중반대에 사용하던 것이라는데, 네, 뭐, 그렇게 처리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샷. 신중하게, 네, 두 번째 샷. 쭉 올라오는데요. 아, 오른쪽 러프 맞고 뒤로, 네, 스핀이 걸렸습니다. 네, 애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재밌냐. 그냥 나가서 플레이나 하지. 그러시는데, 저는 보는 게더 재미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만큼 아이의 플레이에 따라서, 네, 감정 기복도 많이 심해집니다. 네, 버디 퍼슨 밑으로 지나가면서 놓쳤고요. 파펫, 네, 파는 잘 세이브합니다. 네, 나이스 파. 14번 홀 파3 231야드. 오르막인데다가 또긴 파3이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은 세팅입니다. 힘차게 휘둘러 봤는데요. 라인은 좋은데, 앞에 떨어졌는데 못 올라가네요. 아, 조금 짧았습니다. 웨지에 자신이 있었으면은 웨지샷을 했을 건데, 프린지에서 퍼터로 길게 굴리는데요. 아, 네. 그래도 거리 잘 맞췄습니다. 네, 파세이브를 할수 있는 또 다른 찬스. 네, 바로 마무리합니다. 15번 홀, 파5, 565야드. 네, 파5가 굉장히 길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 좁지 않은 페어웨이지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볼 때는 페어웨이가 조금은 좁아 보이기 때문에 압박이 생기는 그런 홀입니다. 네, 페어웨이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네, 그 샷. 좀 거리가 남았는데, 우드를 잡았는데요. 잘안 잡는 우드인데,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네, 우드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서, 네, 우드샷이 좀 약합니다. 네, 돌무더기 옆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볼은 찾았고요. 볼 라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위험했을 뻔 했습니다. 네, 거리도 확인해보고, 잠깐 고개 돌린 사이에 세 번째 샷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당겨졌는데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3온 다 시켜놓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경사가 있는 그런 라인인데요. 버디 퍼트 불러서, 경사를 조금 너무 밑으로 봤나요? 아, 버디를 놓치고 이어지는 파펫. 네, 그래도 파세이브는 잘 지켜냅니다. 16번 홀 파3 160야드. 오른쪽 큰 나무가 그린의 절반을 가리는 파3 홀입니다. 아, 오른쪽 구석에 박혀 있는데요. 야, 핀 위치를 너무 의식해서인지, 네, 왼편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네요. 이어지는 버디 퍼트. 들어갑니다.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다 내려가네요. 1년에 플레이를 한번 올까 말까 한데, 참 동네 조용하고 이쁩니다. 네, 파잘 지켜내고요.
17번 홀 파4 356야드. 짧은 파4지만 그린 쪽을 공략하다 오른쪽 페널티 구역으로 많이들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샷 하이브리드로 네, 잘 들어갑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밀렸는데 맞고 페어웨이 안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매번 느끼지만은 올라가면 갈수록 뭐 300야드 치는 아이들은 기본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4번 아이언으로 300야드도 때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괴물같은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깃대 오른쪽으로 짧게 떨어지네요. 세번째 샷 멀지만은 그래도 버디 찬스 들어갑니다. 너무 욕심을 냈나요? 시도는 좋았는데 팟퍼트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네, 이어지는 팟퍼트. 네, 신중하게. 슬로우 비디오가 왜 갑자기 나오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네요. 야, 이번에도 3퍼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아쉽네요. 오늘의 마지막 홀 18번 파5 542야드. 이날 중간 집게 컷이 4 오버 파였습니다. 실시간 집게를 하지 않아서 다들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지막 홀 티샷은 오른쪽으로 살짝 밀리는데 바운스 맞고 제가 있는 쪽에선 잘 안 보였는데 페널티 구역으로 빠졌나 봅니다. 원볼타를 받고 이어지는 세 번째 샷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페널티 한 스트로크를 먹게 되네요.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샷. 바로 노렸는데요. 오른쪽 벙커를 맞고 벙커 안으로 들어갑니다. 7번 홀에서도 벙커에 빠져 고전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홀 힘을 냈으면 합니다. 이 코스가 겨울에는 벙커에 있는 모래를 다 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채워놨는데요. 다시 채워낸 상태에서는 굉장히 소프트해집니다. 클럽도 아주 깊게 들어가고요. 네 번째 샷 살짝 떠오르다 다시 들어갑니다. 네, 이거죠. 아주 소프트한 벙커. 이래서 힘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번엔 세게 쳤는데 이번엔 너무 기네요. 러프까지. 그래도 여섯 번째 샷. 몇 번 버벅거리고 다른 선수들 기다리면 마음 급해서 더 빨리 플레이를 하게 되고 루틴이 엉망이 되면서 타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더 침착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블 보기 퍼트. 이것도 홀컵 밑으로 지나가네요. 다음날 스코어 합산으로 컷이 결정되기 때문에 끝까지 홀아웃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폭이 없습니다. 트리플 보기로 홀아웃을 합니다. 아쉽게 됐는데요. 다 와서 마지막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마지막 홀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9홀은 2 오버로 간당간당 했었는데 후반 마지막 두 홀이 오늘의 결과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일 있을 두 번째 라운드 힘내보기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두 번째 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